지금 설교 들으시기 전에 우리 전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한 5분 증인의 간증으로 5분 정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전희정.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전희정 집사입니다. 1992년에 복음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부평에 있을 때에 기뻐 뛰며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속아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창세기 3장 염려의 체질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살겠다는 결심으로 전도자의 삶이 아닌 불신자의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오히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교회와 예배 시간은 나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교회를 꼭 나가야지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라. 5분 후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미콘 차량과 제가 운전하던 다마스 차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생명의 이기와 다리는 절단할 수도 있는 판정을 받고 응급실에서 수술실에서 병실을 반복하면서 15개월을 지내며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꼼짝할 수 없었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목사님께서 주신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소를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성취되게 하시면서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우리 딸이 간호를 해주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의 지친 영혼과 마음, 육신을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휴가를, 병원 생활을 평안히 누리면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행복한 모습을 옆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심상찬 권찰님도 병원에서 만난 분이었고 이호선 성도, 박혜란 성도, 박천호 성도, 함정란 성도 그리고 가족들과 친척들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퇴원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명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병원을 다녀오는데 병원 입구에서 한기채 씨라는 환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지 구원을 받으셨는지 물었습니다. 한기채 씨는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그분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게 해달라고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병원으로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병원 앞에 나와 있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라는 응답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정말 그분이 나와 계셨고 저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고 말했더니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축복을 놓치고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하기도 그렇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한기체 성도님이 알고 있는 이태호 성도님이라는 그분이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그분 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역장님과 팀을 이루어서 3개월 정도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는 중에 매주 한 분씩 보내주셔서 8명이 영접을 하고 마귀에 물려서 단 한 번의 인생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술 중독으로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팔자 운명 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답이 없는 상태로 무기력한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점점 변화되고 힘을 얻고 얼굴이 편안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전도 캠프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대신방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분들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서 요단에 발을 내디르라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선교는 북한 선교를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한 끼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2,500만 북한 영혼들을 품고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전 세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도 내일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을 평생 감사하면서 연약하지만 언약 잡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없어서 풍랑 속에 죽어가는 국가 재앙을 만난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져서 교회들이 줄어들고 교인이 감소되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저는 전도의 삶을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은혜로운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감사로서 기도하라.
남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를 언약 잡은 하나, 자녀 너를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세상의 문화가 금받아낸다 이도 부활주일입니다. 찬송가 18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우리의 상처나고 모난 찢긴 심령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1년에 세 차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절, 이 세 절기가 우리 최고의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만 절기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성탄절이요 부활주일이요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신 날인데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5분 간증을 하신 우리 전희정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만난 집사님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다 어느 날 시험 드셔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조그만 다마스라는 차를 몰고 택배를 하시는데 겨울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운전하다가 레미콘 차 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연락받고 병원 가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뭐 전부 철심을 심어가지고 붙들어 매놨는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십 차례 수술과 이 살점을 때가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고 몸빨 찍고 다니시고 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우리 심상찬 권사님이 거기서 만났단 말이죠. 심상찬 권찰님 만났는데 이분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제가 권찰 이름이 어렵습니다 했더니만 심상찬다고 얘기해버리면 계속 기억할 거라 이렇게 얘기.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전희정 집사님의 그렇게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 보고 저분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집이 부천인데 한 번만 교회 와보기로 했는데 와서 교회 와보고는 계속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할렐루야. 얘네가 지금 수십 명을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환경이,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격하니까 늘 예배 성화, 새벽기도 늘 성화하고 계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너무 참담한 일을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강남의 모 백화점이 불법 중개축했습니다. 구청에 있는 사람 뇌물 줘가지고 거기에 막 수영장을 만들어 하다가 무너져가지고요. 그 무게를 못 이운 무너져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불을 지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불질러 자꾸 귀에다가 누가 불질러라는 불질러 버렸어요. 휘발유 갖다 불질렀거든요. 그럼 기관사가 대구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불 났다를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자기만 내리고 문장갑 벌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 안산에 다는 거 아이들이 갔는데요. 제 조카가 안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세 명이 그 교회에 나오는 세 명이 없어졌대요. 그 중에 한 명은 찾았고 두 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같은 지금 교회에서 다섯 명의 아이가 지금 현재 지금 생사가 확인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사고 날 수도 있겠죠. 선장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처음 한 번도 안 물어본 박한결이라고 하는 이 25살 먹은 여자아이가 항해에 가는데 사고 났어요. 선장이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이 탔다면, 손주가 탔다면 혼자 도망 나오겠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안전하다 해놓고 방송하는 자기들 다 탈출했다. 거기에 사람 분노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관사가 불이 나는데 자기 문 잠가놓고 자기 혼자 내립니까? 어떻게 이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됐는데 자기들 탈출하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걸 뛰어 내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삼키는 겁니다. 2시간 20분이면 충분하게 다 탈출시킬 수 있어요.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뛰어내리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배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문 잠가놓고 못 내리게 해놓고 자기들은 탈출하고 말이죠. 그 죽은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엄마 사랑해. 내가 다음에 못 보낼지도 몰라 하고 보냈단 말이죠. 어떤 애들은 얘들아 내가 혹시 너에게 피해를 끼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미안해. 그리고 죽었어요.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말 남기고 갈까요? 사랑해, 미안해, 용서해줘. 그 말밖에 더 할 거 있겠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런 말밖에 내가 알겠어요? 우리 속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고 혈기가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화가 많습니까? 교만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뱃속에 갇혀있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신방 다니다가 저녁에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사랑의 청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제가 핸들을 잡고 하는데 주님 저대로 버려두시면 저는 어디서 자초할지 어디서 조류를 만날지 어디서 강풍을 만나고 급류에 휘말려서 파선당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잡아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벌써 멸망받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선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저는 보조 항해사지 제가 선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서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배 안에 잠겨있는 사람들 290몇 명 그 사람도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들어서 우리 가서 꼭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출국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는 뭐 지옥 가든지만 나는 구원 받았고 무관심하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배 안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복음 전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지난 4월 18일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란이란 나라에 발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압돌라라고 하는 18살 먹은 아이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소한 말다툼이 이제 확전이 됐어요. 칼을 가지고 압돌라를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게 막 재판 6년 동안 제가 7년째 되는데 마침 이제 사형 선고날이 다가왔어요. 사형 당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돼서 검은 천을 눈을 가렸습니다. 목에 이제 목줄을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막 두드려 떨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죽은 아이의 엄마가 와서 뺨을 한 대 때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눈 가리개를 벗겨주고 목줄을 벗겨주었습니다. 이란에는 그 피해자가 그렇게 해주면은 사는 길이 있는가 봐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사형을 당, 이제 보통 눌러버리고 밑에 의자가 훅 내려가면서 그냥 목에 궁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와서 용서한다고 끌어 안아준 겁니다. 그 살게 된 청년이 평생 죄인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장 4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실로암에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쩌면은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신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 망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정말 하나의 먼지 같구나.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 하루하루 가치 있게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부활 이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데려다니면서 3년 동안 표적과 기사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고기 잡던 사람들,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천민층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물었습니다. 예,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니까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죠.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몇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33절로 34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마음에 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부활한다고 하겠다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몇 차례 얘기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막 들뜬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는 게 아니냐.
로마를 완전 물리쳐버려요. 해방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길에서 누가 크냐고 싸움 붙어버린 거예요. 아마 내가 총리 될 거야. 너는 부총리 해라. 이래서 싸움 붙은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그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시거든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총리 부총 시켜달래나. 다른 제자들도 가만 있습니까? 너가 뭔데? 막. 예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누가 크냐 이래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기 하나를 안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가 큰 자가 되니라. 그럼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한 아기. 아기는 순수하고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막 깨부를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기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우유 먹지 못해요. 기저귀 가리지 못해요. 모욕 못해요. 예방주사 맞지 못해요. 보모가,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돌봐줘야만 아이가 살아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 힘으로 트럭 하나도 희게 끊게 못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당하는 거 보고요. 부활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러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장례식은 뭐 생각도 없고. 아, 도망갔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두 번째로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미리 얘기했어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만일 그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나중 혼란이 더 심할 거니까 돌문을 굳게 닫아놓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인봉을 쳐놓고 이 총독 허락 없이 못 열게 해놓고 구인들을 굳게 지키게 해서 훔쳐가지 못하게 해달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돌문을 옮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여자들 몇 명이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던 기억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빨리 알려라. 여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달려갔어요. 알렸어요. 베드로가 요한 더불어 막 달려가 무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 사실 안 믿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평안하게 밥을 해서 요리해서 먹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부활했다는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 사도들 얘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한 게 맞으면 염려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문주의 안 써야 돼요.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나 지나가는 아저씨로 알았어요. 옆집 이웃 동네 아저씨로 이 제자 두 명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슬픈 거예요. 인상을 보면은 막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찌들어져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어요. 나중에 10년 지나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돌물이 옮겨졌다고.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잠든 사이에 옮겨졌다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뇌물을 주면서 너희가 잠들었을 때 그 제사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소문내라. 이것이 알려지면 내가 빌라도에 잘 얘기해서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소문을 막 퍼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 무덤은 다 무덤이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인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아기가 한 살 좀 된 아기는요,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불안해가지고 염려하고 막 울어댑니다. 아무리 줘도 안 웁니다. 근데 엄마가 탁 나타나면 언제 울었더냐 해 웃으면서 품에 안겨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부활 안 하셨으면, 지금 안 계시면 2000년 전에 이런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죽었다, 무덤이 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인데, 빈무덤이시고 주님이 사셔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불안이 변해서 평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불안에 덜덜덜덜 떨고 있던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바꿔주었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일곱 별이 누구냐? 주의 사자들이다, 목회사들이다. 일곱 촛대가 누구냐?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목사가 교회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교회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붙잡고 성도 사이를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욥기서 9장 8절로 11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보고도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들어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졌다 그랬거든요. 16절에 보면 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나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산동네에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있었습니다. 상가교회를 거쳐서 공장을 사서 교회를 지었다가 청라 국제도시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증인인데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따라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는 서로 두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서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전혀 안 따라온다, 죽은 믿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과 사실은 죽은 거라, 사실은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계란이 암탉이 모임만 먹고 내놓는 계란을 무정란이라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후라이 해먹어야 돼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암탉이 짱답과 더불어 살면서 계란 내놓은 것은 유정란이에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 돼서 나와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 사서 읽었습니다. 너무 갈급했습니다. 말씀 읽으니까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16살 때 직장 생활하면서 20분 동안 고향마을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 대구 조항교회 저 동성내에서 대구 서성로까지 20분 동안 막 뛰어가서 새벽기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기도할 수, 제일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믿어지니까 어느 날 공부해야 되겠구나, 공부라고 하는 결론이 났어요. 공부했어요. 목사 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가서 복음 전하라.
현장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설명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안 만났으면, 그리스도 몰랐으면 정신병자 되든지 알코올 중독자 되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든지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울부짖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니까 비전이 보이게 됐고, 기도하니까 현장이 보여졌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주님 역사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 역사한 게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600만을 죽이고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독일 신학자였는데 본 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족이 저 독일에서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저기서 많은 악행이 일어나는데 나 혼자 미국에서 독일 사람 모아 평안하게 목회할 수 없다 이래가 도로 들어갔습니다. 독재자를 향해서 항거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본 헤퍼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나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라고, 싸구려 믿음이라고, 가치 없는 믿음이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달려나갔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너희도 믿어야 된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8살 때 면허증을 따고요, 신학교 총신대학원 다닐 때 봉고차를 하나 샀어요. 중고차 판매하는 데 가서 봉고차를 하나 사왔는데 이게 바닥에 장판지를 깔아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뒷타이어가 돌아가는데 거기 철판이 다 썩어가지고 거기 뭐 비가 새 들어오고 하니까 깔아놨는데요. 애들, 저희 애들 그때 뭐 어릴 때죠. 둘 태우고 집사람 태워서 제가 시골에 처갓집 간다고 이제 문경 세제를 넘어가는데 가다가 집사람 자다가 저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만 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이, 뭐죠, 그, 연료가 이제 타면서 바닥이 떨어진 그리로 해서 다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새까, 제가 보면 집사람도 새까매요. 저희 애들 둘이 보면 또 애들 새까만 거예요. 완전히 이거 뭐, 개그 프로의 시크머스라고 예전에 프로가 했더니만 그런 식으로 출연하는 것 같아요. 그 봉고를 타고 다니다가 다마스라는 걸 하나 샀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다마스. 다마스 아주 약한 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나 타고 다니는 차를 또 샀어요. 근데 차를 좋은 거 타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처음에 탔던 거 보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너무 시시한 거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봐버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좋던 박사학위도 로마 시민권자도 자기의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관원으로서 모두 가졌던 것이 빌립보 3장 8절 배설물이구나.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 보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화장실에 더러운 냄새 나는 거라는 거예요. 시시해져 버린 거 있죠. 저는 그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뭐든지 시시해져요. 저는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정부종합청사의 차관님, 국장님, 실장님, 차관보, 과장님들 매일 20명에서 50명씩 모인 데 가서 예배인도 했습니다. 방송국 연예인들, 장군님들, 교수님들, 판사님들 오랫동안 제가 성경 공부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까지 했습니다. 최고의 하이레벨에 가서 계속 말씀 전해봤습니다. 반대로 국경지대 가서 팔려나온 아주 너무나 지앙지대에 만나 있는 탈북자들 팔려와서 죽고 싶어 하는 팔려다닌 사람들에게 또 만나서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보니까 시시해요. 화려한 것도 보니까 시시해 보이고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화려함은 성 거예요. 답이 아닙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저희 가족 4명이 산동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무허가 산동 내 빈민촌을 지나서 삼각교회 와 있다가 또 공장을 사서 지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박 목사 혼자 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장례식에 동참이라 할 텐데, 주님이 부활할 줄 알았으면 무덤이라 한번 찾아가 봤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금식이라 좀 할 건데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박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주님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전도사님이 원래 안수 받을 거예요. 탈북자 전도사님들이 탈북자를 모아놓고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좀 교회 건축하고 한 동참이라 좀 할 걸 나중에 아시면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30절에 주님이 축복기도 축사하시고 나니까 31절 눈이 밝아졌습니다. 32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 주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중국 도문이라는 데 갔습니다. 평양 김일성대 법대를 의대를 나온 여자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왜 여기 나와있냐 물었더니만 서울 봉천동에 자기 가족 친척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6.13에 헤어졌던, 그래서 거기에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보내놓고 답을 기다리면서 10달 동안 도문에 있는 자기 친척집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봤냐 하니까 여러 번 읽어봤대요. 관심 가지고. 왜? 북한에서 못 읽게 하니까 여기 와서 막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엉터리도 몇 가지 있더라. 뭐가 엉터리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어떻게 죽은 자 살아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갔냐?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IQ가 얼마냐? 얼마래요? 하나님 IQ가 얼마인지 아냐? 얼마냐요?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나님의 IQ는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무한대라 그랬다.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다. 지구라고 한 접시에 70억 인구를 담아서 받친 듯 없이 끝도 없이 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 머리 다 이해되게 될 수 있겠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니라 남자 동정남에서 날 수 있다. 그러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신 것이다. 그분은 살아나야만 그리스도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처녀가 얘기를 하야만 그리스도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아침에 나다 저녁에 죽어버리면 벌레인데 이 하루살이는 어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작년 얘기하면 더 못 알아듣고 옛날 고대 사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모른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밖을 내다보니까 5km로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전광판에 지금 1000km 달린다고 이렇게 나온다. 당신의 좁은 머리 다 이해된, 이분이 무릎을 딱 꿇는 거 있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장내신 줄 믿습니다. 그 끝장내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갔더니만 우리 유경자 권사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지내는 무속인이 있는데 무속인 전도하려고 전에 데리고 오고 했잖아요. 이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무속인 그 법당을 차릴 수 있는 가게를 하나 얻게 해달라, 못 해준다 했대요. 왜 못 해주느냐? 그 귀신 들리게 하는 그 법당을 많은 사람을 귀신 성기도록 하고 지옥으로 저주로 끌고 가는 그 장소는 나는 믿는 권사로서 못 해주겠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되어도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죠. 권사님 그래야지요. 어제 중앙일보 신문이 났습니다. 골프 잘하는 니디아 고라고 하는 한국명은 고보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17살인가 이래 먹은 아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 리디아 고에게 5살 때 골프채를 잡고 이제 골프를 시켰대요. 골프를 위해서 6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이 아이가 리디아 고보경이라는 아이가 골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증 느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빠가 이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천재야. 너는 골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골프 천재야. 너는 특별한 사람. 근데 그 아빠가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특별하지 않대요, 걔가. 근데 계속 너는 특별한 아이가. 네가 하는 것은 전부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거야. 즐겨라 하면서 넌 특별한 사람이니까. 근데 아빠의 그 말을 아이가 즐겼대요. 근데 지금 최고 세계적인 선수 됐죠. 여러분의 자녀를 천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아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치고 순교하고 순교하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복음을 안 전하지요.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 첨단과학 시대에 이게 뭔 일이냐. 뛰어내리라 하면 다 될 텐데 선장 이 몇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도망 나오고 너무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하나님의 자녀.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잡고 담대히 나가라. 십자가에 예수님 모든 걸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의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예수 늘 사랑.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습니다. 주여, 이런 재난이 더 이상 없게 하옵시고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옵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행복했노라고 다른 말 할 거 있겠습니까? 정말 그 물에 잠겨 있는 영혼들이 불쌍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달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활 주님 맞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슬픔을 당한 적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음만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하시려는 재난이 우리 국가에 어떻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알며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겨주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승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체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을 바라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슬픔에 잠겨 있는 재난을 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면서 24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승인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관을 많은 영혼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던 입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승인을 살기에 부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역사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환경을 치유해 주옵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